미국내 판매율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. 100g당 30칼로리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는데, 비타민C는 36mg으로 사과의 7배, 피부 미용에도 좋다. 수분이 많고 비타민 함유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고 알려져 최근 그 인기가 날로 치솟는 과일 자몽. 시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 자몽의 인기. 예전엔 흔치 않은 과일이었지만 이젠 쉽게 찾을 수 있는데, 동그란 모양의 껍질이 탱탱한 것을 골라야 하는데, 손으로 들어보고 묵직하다면 합격. 가족들하고 주스에 먹으려고 사러 왔어요. 아, 자몽 좀 자주 드세요? 네, 자주 먹습니다. 아, 왜요? 뭐 다이어트도 되고요. 또 뭐 여름에 시큼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바나나, 파인애플, 오렌지를 이어 대표 수입 과일 자리를 넘볼 정도라고. 자몽 먹으면은 저녁에 먹으면 살 빠지고, 그래서 자몽 다이어트들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 찾고. 숙취에도 좋고, 목마르고 갈증날도 좋고. 새콤달콤 쌉쌀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, 한마디로 매력 덩어리. 일단 한입 베어물면 어때? 맞나? 형 죽어요. 엄청 맛있어요. 하지만 잘못 골랐다간 맛있죠? 뭐랑 비슷해요? 잠깐만 꺼줘. 안 달렸는데. 정글에서 먹으면 복불복이 심하지만 한국에선 새콤달콤한 자몽을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것.